안녕하세요. 화이트보드예요. 여기는 양구의 한반도 섬이 같이 있는 파로거예요. 오늘은 2020년 3월 28일 월요일. 양구에 사람이 정말 없죠. 하늘에는 평화롭게 새가 날고 호수물이 너무 잔잔해요. 오늘은 이원론에 입각해서 모든 것은 상호 존중되어지고 모든 것은 상호 같이 서로를 인식하면서 살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가지가지가 있죠. 사람이 미흡한 존재라고 바라보는 시각도 있고, 사람이 온전한 존재라고 바라보는 시각도 있고, 사람이 완전한 존재다 라고 바라보는 시각도 있죠. 어떤 시각이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변하지 않는 게 무엇이냐?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다른 내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특정 종교의 가치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변할 수 없는 진리죠. 제 손가락에 보이나요? 제 눈이 있기 때문에 손가락에 보이는 것이고요. 눈이 없다면 손가락에 보이지 않겠죠. 그리고 손가락이 없다면 눈이 있어도 손가락을 인식을 못하죠. 이것 같아요. 우리가 블루 이웃 돕기를 한다고 할 때도 우리가 그들에게 돕기를 하는 게 아니죠. 같이 상호 공존 관계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치료하는 것도 환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의사가 존재하지 않죠. 부부 사이도 똑같습니다. 부모 자식 간도 똑같고요. 모든 관계, 심지어 사물과 사람, 동물과 사람 이런 속에서도 다 똑같습니다. 그 관념을 정확히 잡는다면 세상을 가볍게 아주 즐기면서 살 수 있어요. 상대의 존재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 그것을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4월을 바라보고 있는 봄 기운이 완연해지고 있는 양구의 8호 서천 옆 8호입니다. 너무 편안하고 좋습니다. 주변에서 서울처럼 여러 가지 소음이 다가오는 것도 이원론으로 볼 수 있죠. 그런 시끄러운 주변 환경이 사실은 나의 존재를 인식할 수가 있고, 이런 소리가 없이 고요함도 똑같습니다. 소리와 있음과 없음의 차이에서 모든 걸 느끼고 있는 느낌은 제 느낌이죠. 옆에서 콘크리트를 막 뽀개는 소리가 들리면 시끄럽고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 받죠? 스트레스 받고 있는 그 느낌은 내 느낌이죠. 이게 고요하면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행복해지죠. 이것도 어차피 제 느낌입니다. 그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주변 환경에 휘둘리는 순간 사실은 내 삶이 아닌 거예요. 주체성을 주변 환경에 준 거죠. 물론 양구처럼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환경 좋습니다. 특히 심신이 미약해져 있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요양지가 되겠죠.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릴렉스하기 좋은 곳은 맞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주체성이 똑바로 쓴 사람에게는 주변 환경이 좋고 나쁜과는 상관없이 자신이 스스로 고요함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와서 그럴 거예요. 야, 너 옆에서 콘크리트 뽀개고 있는데 진짜 네가 고요 속에 빠진다고? 저도 아직 테스트는 못 해봤지만 초반 적응하는 단계까지는 분명히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그 소리가 익숙해지고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그 소리마저 들리지 않게 됩니다. 적응의 시간이, 낯선 것에 대한 적응의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자신에게 그 필요한 고요함을 선택하는 건 개인의 몫이에요. 그렇듯 세상살이 모든 것이 내 마음에서 선택하는 거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내일은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올려보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